네, 어우 팬분들이 네. 많이 계시네요. 팬분이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들 조금 흥분하셨는데 좀 자제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 앞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계시고. 네, 요요미 씨 지금 해주신 노래 꿈길. 네. 아, 노래 좋네요. 아, 자작곡인가요? 아니요, 이건 자작곡 아니에요. 이거는 추가열 선배님께서 추가열 씨 주신 곡이에요. 네. 네. 사실 요요미 씨는 뭐 우리 성인가요계에서 보기 드문 여성 싱어송라이터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작곡인가 했죠. 아, 그 다음 곡이 자작곡이에요. 아, 그래요? 그 다음 곡이요? 네. 아이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트로트 팡팡이 처음으로 출범할 때 첫 번째 게스트가 바로 요요미 씨 네. 그리고 김범용 네. 씨였어요. 그때 막 퀴즈도 하고 이랬던 네. 거 네네네. 아, 기억하시죠? 제가 제일 못 맞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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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요요미 씨 팬 여러분이 네. 저희 원주 MBC 유튜브에 또 많이 들어오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아~ 네, 고맙다는 말씀 드릴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네. 항상 저희가 퀴즈로 아, 그렇죠. 이렇게 가수분들하고 호흡을 맞추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퀴즈예요? 퀴즈 쉬운 걸로 저희가 하나 준비했거든요. 저 쉬운 네. 것도 못 맞추는데. 쉬운 거. 기아 씨, 오늘 퀴즈 뭡니까? 쉬운 걸로 가시죠.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아주 네. 쉬운 거고요. 마치시면 노래를 두 곡 듣고요. 틀리시면 노래를 한 곡만 듣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네. 가수들은 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문제 드립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원주 MBC가 올해 개국 4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원주 MBC는 서기 몇 년도에 개국했을까요? 산수 문제죠? 네. 산수야. 지금이 서기 2019년이니까 몇 년도에 개국했을까요? 빼기 49. 네.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자, 4, 3, 2, 1. 정답은? 자, 객관식. 보기 1번 1960년. 보기 2번 1970년. 보기 3번 2000년. 네. 자, 3초 드립니다. 3, 2. 1960년. 와! 이렇습니다. 럴수 이런 수가 감사해요. 아, 요요미 씨가 뭐 미분 적구는 잘해도 덧셈 뺄셈이 좀 약하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아니요, 저 숫자에 네. 너무 약해가지고. 숫자에 약해서. 1960년에 개국했으면 이제 올해 59년이 되는 거고. 네, 1970년에 개국했기 때문에 네. 4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네, 틀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네. 자,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까요, 말까요? 패자부활전. 패자부활전 시간 드려요, 네. 말아요. 주세요.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거 진짜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일단 먼저 오늘은 네. 9월 19일입니다. 네. 9월 19일. 자, 2019년 9월 19일이잖아요. 자, 오늘 원주 MBC가 창사 49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이렇게 무대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원주 MBC 개국일은 몇 월 며칠일까요? 네. 오늘 몇 월 몇 월 며칠이라고 그랬죠? 자, 3초. 답답합니다, 진짜. 2월 19일, 2월 19일. 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9월 19일이요. 9월 19일. 정답! 정답! 네. 아, 좋습니다. 아, 뭐, 저희가 이거 편집하면 되니까, 요요미 씨 바로 맞춘 걸로. 저희,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우리 편집 안 합니다. 편집 안 할 거예요. 예, 예, 편집 안 하고요. 네, 좋습니다. 말이죠. 하느님은 모든 재능을 다 인간에게 주지 않습니다. 요요미 씨에게 깜찍함과, 네. 그리고,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네. 그 창작 능력, 네. 노래 가창 능력, 이런 건 좋지만, 네. 그 안에서 숫자를 완전히 빼버린 거죠. 아, 숫자가 뺀 게 아니었어요. 머릿속에 숫자가 없습니다. 아, 제가 보니까, 네. 국어 실력도 좀 뺀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네, 국어 실력. 아, 그렇군요. 국어 산수를 좀 뺀 것 같네요. 가수가 국어 산수 잘해서 뭐합니까? 음악만 그럼요, 잘하면 그럼요. 되지. 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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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네, 네. 우격 다짐으로 네. 요요미 씨의 무대를 이어가겠습니다. 아, 네. 네.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이번 곡은 이제 네. 제 그 나를 꼭 안아주세요라는 네. 제 자작곡인데요. 나를 꼭 안아주세요. 네, 그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제가 물 한 모금 네. 마셔도 될까요? 아, 당연하죠. 물 한 모금 드려야죠. 예, 예, 예. 아마 물을 속이 많이 탈 겁니다. 예, 예, 예. 물도. 산수 틀려가지고. 네. 아, 근데 자, 물에 물에 요요미 파이팅이라고 써있네요. 요요미 파이팅 요정의 목소리라고. 혹시 요정물입니다. 요정물. 아, 팬분께서 네. 주신 네. 물인가봐요. 팬클럽에서 네. 이렇게 준 물인가봐요. 네, 맞아요. 팬클럽 이름이 요정의 목소리인가요?
난다 요요미. 난다 요요미. 아, 난다 요요미. 네, 네. 난다 요요미. 네. 근데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네. 요요미의 어떤 면이 제일 좋습니까? 저요? 아, 갑자기 나한테 들어오지. 아, 마치 저희 직원분처럼 카메라를 아, 예. 촬영해 주고 계셔 가지고. 네. 자, 아. 선생님은 요요미 어떤 면이 제일 좋으십니까? 아. 그 특유의 그 음색. 아, 특유의 음색. 예, 거기에 빠져서 들어왔는데. 네. 아. 중요한 거는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쁩니다. 너무 예쁘시고. 예, 예, 예. 네. 어, 지금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십니다. 어, 저분을 위해서라도 빨리 노래를 불러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요미 씨의 두 번째 무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팬클럽 이름이 요정의 목소리인가요? 아니요. 난다 요요미. 아, 난다 요요미. 네, 네. 난다 요요미.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네. 요요미의 어떤 면이 제일 좋습니까? 아, 갑자기 나한테 들어오지. 아, 거기서 되게 마치 저희 직원분처럼 카메라를 네, 네. 지금 촬영해 주고 계셔 가지고. 네, 네. 자, 네. 선생님은 요요미 어떤 면이 제일 좋으십니까? 아. 그 특유의 그 음색. 아, 아 특유의 음색. 거기에 빠져서 들어왔는데. 네. 아. 상당히 좀 설레어 하고 계세요. 너무 이쁩니다. 너무 예쁘시고. 예, 예, 예. 네. 어, 지금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십니다. 어, 저분을 위해서라도 빨리 노래를 불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요요미 씨의 두 번째 무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바이러스 노래하는 요정 요미요미 요요미입니다. 요마제 TV 채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